안녕하세요. 서현이 아빠 일상TV 아빠입니다. 오늘은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낚시 스피닝 릴에 줄 감는 방법을 한번 영상으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 분홍색 합사가 원줄입니다. 합사로 하셔도 되고, 나일론 줄로 하셔도 되고, 뭐 카본 줄로 하셔도 되고,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용도에 따라 낚싯줄은 선택하시면 됩니다. 저는 우선 합사로 한번 해볼게요. 우선 잘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굵은 줄을 선택했습니다. 자, 합사를 반으로 접어주세요. 저는 우선 크게 크게 만들어 볼게요. 이 매듭은 유니노트 매듭, 일명 전차 매듭이라고 하는 매듭법으로 묶으시면 돼요. 제 영상 보시면 전차 매듭 두 가지 종류 올라와 있는 매듭이 있을 거예요. 이반 접은 상태를 반 잡으시고, 요 나온 끝선을 동그랗게 원을 만들어 주세요. 교차되게끔. 요렇게. 교차되게 만들면 요 선을 이 원으로 꽈배기식으로 세 바퀴를 감아주시면 됩니다. 한 바퀴, 두 바퀴, 세 바퀴. 감으시고, 손 놓고 쭉 잡아당기시면, 요런 매듭이 완성이 됩니다. 그럼 이제 이 스피닝 릴에 감으실 텐데, 이렇게 한 번만 놓고 당기시면, 나중에 이게 헛돌아요.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헛도니까, 그렇게 하지 마시고, 원을 한 번, 두 번, 이렇게 만들어주세요. 그럼 총두 바퀴를 감으면, 이렇게 세 갈래로 나오실 거예요. 세 갈래로 나오면, 제끼고, 이 원을 요 닐에다 감아주시고 이 매듭 있는 부분을 지그시 당겨주면 요 매듭이 끝에 가서 물릴 겁니다. 마지막에 물리고 나면 요 부분도 유니노트 매듭법으로 한 번만 더 묶어줄게요. 감으시고 한 바퀴 두 바퀴, 세 바퀴. 감으시고, 당겨주세요. 그리고 마지막은 손으로 꾹 눌러서 그리고 불필요한 부분은 커팅 가위로 커팅을 해주시면 됩니다. 자, 두 번째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. 자, 반으로 접어주세요. 반으로 접으시고 이 짧은 줄을 긴 원줄에 세 바퀴를 꽈배기 꼬듯이 꽈주십니다. 꼰 줄을 요 밑에 부분을 중지를 꼈던 밑에 원형으로 집어넣었다가 위에 원형이 만들어진 곳으로 다시 빼내시면 됩니다. 요런 식으로 서로 살짝 잡아당기시고 원을 길게 쭉 잡아 빼면 원형이 커집니다.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두 번을 감아서 줄이 새가 되게 만들어지게 하신 다음, 니를 제끼고, 니에다 감으신 다음, 잡아당겨 주시면 됩니다. 마지막은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 쿡 누르시고, 요 부분도 마찬가지로 유니노트 매듭법으로 한 번, 두 번, 세 번. 해서 당겨주세요. 불필요한 부분은 커팅. 자, 집에서 리와인더가 없을 때그 줄을
그 텐션 있게 묶는 방법입니다. 먼저 수건을 적당히 적셔서 꽉 짜줍니다. 수건을 펴줍니다. 가져온다면 이 원줄 감을 부분을 수건에다 대고 감아줍니다. 이런 식으로. 감은 다음은 이 원줄은 불에다 넣어주세요. 열이 많이 발생하니까. 그리고 책상 같은 곳에 수건을 올려줍니다. 그리고 수건 위에 무게감이 나가는, 이 무게는 눌러주는 만치 텐션이 강하게, 이 부분에 물을 채우셔도 됩니다. 지금 저는 봉돌이 들어있고요. 물을 많이 채우시면 더 강한 텐션으로 감길 것이고, 물을 뭐 조금만 넣으시면 그 작은 텐션, 작은 힘의 텐션으로 감길 것입니다. 자, 지금부터 한번 감아보도록 할게요. 자, 열이 발생하니까 합사 원줄은 물 안에 던져 놓았습니다. 자, 그럼 감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적당한 텐션으로 잘 감기고 있습니다. 자, 줄이 적당히 감긴 것 같습니다.